고등학교 연극반에는 해마다 전통이 있었다. 신입 부원이 들어오면 졸업한 선배를 불러 상견례를 했는데 장소는 언제나 중국집이었다. 가장 연장자인 선배가 후배들에게 오늘은 선배들이 사는 자리니까 마음대로 시켜 먹으라고 했다. 따뜻한 전통이라며 감동할 때쯤 선배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난 짜장! 함정이었다. 선배가 외치는 짜장이란 단어에서 자연스럽게 연극 부원의 서열을 정리할 줄 알아야 했다. 동시에 내 서열에서 주문할 수 있는 메뉴를 가늠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상급 학년은 당연히 주문하는 메뉴의 폭풍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갓 연극반에 발을 디딘 신입생은 이 개념을 알 리 없었다. 졸업생 이상은 탕수육에 잡채밥, 짬뽕 국물에 소주까지 허용됐다. 고3은 짜장면, 짬뽕 볶음밥에 군만두까지 주문할 수 있었다. 그 이하는 짜장면이나 짬뽕이어야만 했다. 그것도 오직 기본으로만. 전 탕수육이요. 삽시간에 중국집에 정적이 흘렀다. 눈치 없는 신입생의 한마디로 저주의 소막이 열렸다. 재앙은 당장 상견례 당일부터 시작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선배들은 잘 먹었다며 유유히 사라졌다.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식대는 1학년 신입생의 몫이었다. 얼마 되지 않은 현금, 손목시계, 학생증, 회수권까지 탈탈 털어놓고 사장님에게 사정하고 나서야 우리는 중국집을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주머니와 영혼을 순식간에 잃은 우리에겐 후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감히 신입 부원이 탕수육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추가된 얼차려였다. 이를 꼭 물고 긴 봄과 여름을 났다. 중국집 외상값을 조금씩 갚아가며 연극에 매진했다. 그리고 그해 청소년 연극제에서 우린 대상을 받았다. 짜장 대신 탕수육을 외친 신입생의 패기에서 비롯된 성난 오기와 열정 덕분이었다. 대학교 졸업식이 끝난 후에도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도 중식당에 갔다. 첫 데이트 때도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도 아내와 중식당에서 함께했다. 인생에서 중요한 때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에는 늘 곁에 짜장면이 있었다. 어쩌면 친한 친구보다도 내 인생에 먼저 들어와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인생의 쉼표 역할을 해주는 음식이 짜장면일지도 모르겠다. 몇백 원이었던 짜장면 가격이 오르는 동안 짜장면을 먹은 횟수만큼 나의 추억도 차곡차곡 쌓여간다. 짜장면도 나와 함께 나이를 먹는다.